보통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정부 사태가 이어지면 민병대가 등장해 영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의를 내세워 등장하지만 오히려 정부보다 더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러한 일이 가장 빈번한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정부의 불만을 가진 반정부군, 그리고 이들을 막아내려는 정부군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건 사업을 위해 투입한 한 한국 부대가 단한 번의 전투 경험도 없이 유엔이 치안 유지를 위해 특별히 파견한 특수부대를 능가하는 전투력을 선보이면서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건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확실하게 세상을 바꾼 인물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아이폰이라는 인류 최초의 스마트폰을 준비하면서 그가 습관처럼 쓰던 말이 있습니다. 해군이 아닌 해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몸집으로 뒤뚱거리는 해군보다는 빠르게 치고 빠질 줄 아는 민첩한 해적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현재 전 세계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길목, 수에즈 운하에서 두문불출하며 선박을 공격하는 소말리아 해적입니다만, 원래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 해적은 영국입니다. 영국과 해적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영국은 해적이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가졌던 영국은 자유무역을 내세워 수많은 국가들과 무역을 통해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영국과 무역을 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국이 퇴짜 맞은 적도 적지 않죠. 퇴짜를 맞은 영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설득할 것이냐, 점령할 것이냐 말이죠. 이런 자신감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해군인데, 영국은 어느 국가를 가든 항상 전투함을 동행시켰고, 자유무역을 거절하는 국가에게는 전투함에서 포탄을 싸댔습니다. 한두 방이면 누구는 무릎 꿇릴 수 있었기 때문에 반강제로 자유무역을 시작하거나 식민지로 삼았고, 이 덕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해군은 정규 교육을 받은 해군이 아닌 해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500년대 영국을 통치하던 엘리자베스 여왕 1세는 유럽 변방의 작은 섬나라에서 농사나 짓던 영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영국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상인들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여왕은 이들을 전부 내쫓고 영국인들에게 상권을 돌려주었죠. 이렇게 부국의 꿈은 첫발을 내디뎠지만 이제 강국의 꿈이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키워야 했는데, 이때 그녀의 눈에 띈 것이 바로 해적입니다. 1400년대 바다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양분하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신대륙을 찾아 금은보화를 빼앗아 가져오는 족족, 영국 해적이 나타나 보물선을 약탈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국은 가난한 농업국가에 해적이 보물선을 약탈해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죠. 이 소문을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해적왕이라 불리던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내통하기 시작했고, 1577년에는 그에게 대서양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과 태평양 지역 원정에 나서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해적왕 드레이크가 타고난 해적질로 기사자기를 받고 드레이크 경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해적의 나라 영국이 해군을 창설해 17세기 주인이 됩니다. 캐리비안의 해적과 같은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해적에 대한 로망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그냥 약탈자입니다. 옛날 옛적 한양 가서 돈좀 벌어보려는 상단을 급습하는 산적이 바다에 있으면 해적이 되는 거죠. 현대시대에 산에서 활동하는 산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삥 뜯는 양아치만 존재하지만, 바다에는 여전히 해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입하는 가장 짧은 항로, 수에즈 운하 목전에 위치한 소말리아 해역의 말이죠. 아마 우리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선박회사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존재입니다. 소형 선박은 물론이고 대형 컨테이너 선까지 닥치는 대로 약탈하는 통에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회사들은 늘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해결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워낙에 수가 많고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게 선박을 급습하는데, 세계 최강 미군도 손 놓고 포기해버린 것이 바로 소말리아 해적입니다. 그런데 이 소말리아 해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한국군인데요. 사실 소말리아에 해적이 등장하게 된 것은 소말리아의 비극입니다.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소말리아는 긴 해안선을 타고 인도양을 접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말리아 해역은 어자원이 풍부해 어부가 상당히 많았고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는데, 1969년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장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22년간 독재 정치를 펼쳤습니다. 독재 정치는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반정부군 IDD의 출현을 불러왔죠.
결국 1991년 수도 모가디슈를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내전이 발생했는데 이 내전이 바로 조인성, 김윤석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모가디슈의 주요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소말리아의 내전에서 한국군이 그것도 도로나 닦고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병대대가 특별 파견된 이탈리아 특수부대를 우승거리로 만들었었던 사실을 아시나요? 무정부 상태, 내전 등으로 소말리아의 혼란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유엔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소말리아 내전이 발생한 1991년 한국은 가까스로 유엔에 가입했고 유엔은 한국의 첫 임무지로 소말리아를 선택합니다. PKO 즉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 내전으로 폐허가 된 소말리아를 재건하라는 명령이었죠. 이에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평화유지군 상록수부대를 소말리아로 파견하게 됩니다. PKO는 유엔에 가입된 국가들이 주요 분쟁지역이나 재난지역에 파견되어 평화유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PKO는 현지에서 어느 편에서도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민간인 보호와 치안유지 등 평화적 활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국은 1993년 6월 29일부터 총 250여 명의 건설 공병부대를 파견해 수도 모가디슈 인근의 국도 및 비행장 보수, 주둔지 설치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상록수부대는 민간인에게 급수를 지원하고 농업용 수로를 만들어 약 5,000헥타르에 이르는 농경지를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었죠. 그러나 상록수부대의 노력에도 소말리아에서의 내전은 격해지고 물리적 충돌이 거세지는 등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미국과 이탈리아 등은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고는 선제적으로 평화유지군을 철수했습니다. 특히 유엔은 한국 측에서 전투 목적이 아닌 건설 목적으로 공병대대를 파견한 만큼 이들을 보호해줄 대상이 필요했는데 이 임무를 이탈리아에게 맡겼습니다. 상록수부대를 이탈리아 특수부대로 구성된 보병대대 진지에서 함께 주둔하게 했죠. 당시 한국군이 가져간 무기라고는 81mm 박격포가 전부였는데 이 박격포를 보며 이탈리아 군인들은 한국을 은근히 깔보며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소말리아 군벌 민병대가 이탈리아 진지를 공격해온 것이죠. 물론 이탈리아는 특수부대로 구성된 만큼 가볍게 물리칠 수 있다고 봤지만 민병대의 습격을 당해내지 못했고 그날 밤 몰래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고 상록수부대만 남았습니다. 결국 우리 공병부대가 81mm 박격포로 민병대를 상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박격포에 소말리아 민병대가 겁을 집어먹습니다. 평화유지군의 특성상 함부로 교전을 벌일 수 없었으나 정당방위 차원의 공격은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공병대대는 민병대에 박격포를 쏘기 시작했죠. 오차범위 제로에 가까운 정확한 포격은 쏘는 족족 민병대에 피해를 입혔고 자칫 버티다가는 몰살당하겠다 싶었는지 민병대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즉시 철수해버립니다. 이 사건 이후로 상록수부대는 더 이상 소말리아에 주둔하지 못하고 파병 8개월 만에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평화유지군 사이에서 한국군은 공병대대조차도 특수부대를 능가한다는 뒷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공병대대가 물리친 소말리아 군벌 민병대는 이후 수익률이 좋은 해적으로 변신해 전세계 골칫거리가 되는데 이 해적에게도 한국군은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사태에 놓인 이 소말리아가 어쩌다 해적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요? 부끄럽게도 선진국들의 얄팍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언급했듯이 소말리아 앞바다는 원래 어자원이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내전으로 사실상 국가가 붕괴됐고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는 무너지고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의 내전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죠. 정부가 붕괴됐다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의 삶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위생 및 식수와 같은 기초생활을 위한 인프라가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전 이후로 소말리아 아이들 4명 중 1명이 5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법과 질서가 사라진 소말리아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무주공산이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앞바다의 풍부한 어자원은 수많은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불러왔죠. 처음 바다 건너 예멘 어부들이 작은 어선을 끌고 와 불법 조업을 시작하더니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선진국들이 대형 어선을 끌고 와 소말리아 어장을 노략질했죠. 처음 외국 어선들이 등장했을 때 소말리아 어부들은 이들을 위협해 쫓아냈지만 소말리아 어장에 몰려오는 외국 어선의 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쫓아내기 위한 소말리아 어부들의 폭력 수위도 점점 높아져갔고 마침내 오늘날 각종 병기로 무장한 해적이 된 겁니다. 여기에 해적질 한 번이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을 때는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민병대로 활동하며 무기를 가진 이들까지 해적질을 시작하면서 소말리아 해역은 그야말로 해적 소굴이 되어버리죠. 말라카 해협은 평화로웠다는 소회가 나올 만큼 소말리아 해역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아졌는데요.
사실 지중해를 돌아 유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굳이 소말리아 해적의 도사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 정석이기는 하지만 위험하다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무거운 컨테이너선이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갈 때 발생하는 추가 운임과 연료비가 문제죠. 그래서 선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 이 소말리아 앞바다는 너무나 중요한 운송로입니다. 원유의 8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상 아덴만과 소말리아 앞바다를 거치지 않고는 원유 수입이 막혀버리니까요. 그렇게 위험한 소말리아 앞바다를 통과하던 한국에게 사고가 터집니다. 2011년 1월 15일입니다. 3호연 소속의 화학물질 운반선 11,000톤급 3호 주얼리호는 1월 15일 아랍에미레이트를 출발해 스리랑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제품 16,000톤을 싣고 이동 중이던 선박에는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 미얀마인 11명 등 총 21명이 타고 있었는데 3호 주얼리호 앞에 갑자기 해적선이 등장합니다. 소형보트를 이용해 3호 주얼리호에 접근한 13명의 해적은 순식간에 선박에 올라탔는데요. 위험 상황을 감지한 선원 21명은 비상통신기와 물, 비상식량을 챙겨 피난실로 대피해 철문을 걸어잠궜지만 해적들은 해머로 문을 부수고 결국 선박 납치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재빨리 한국에 전해졌고 한국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구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칫 실패하면 한국은 전 세계적인 우승거리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2개월 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30만 톤급 원유 운반선 3호 드리모 선원 24명을 구출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05억 원의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소말리아 해적에게 지급된 역대 최고 몸값으로 기록됐는데 국내외에서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죠. 국내에서는 왜 프랑스나 러시아처럼 해적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해적들이 몸값을 공개하면서 외국에서 한국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칫 3호 주얼리호 사건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결국 이 해적들을 소탕하고 인질을 구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른바 아덴만의 여명작전인데요. 사실 이런 구출작전은 상당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 전세계 최고 특수부대를 보유한 국가들도 인질을 구출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지만 한국은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한국 선박 보호 임무를 맡았던 청해부대를 투입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707 특임대보다 더 강하다고 자신했던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과 함께 말이죠. 1월 16일 새벽 에티오피아 지부티항을 떠난 최영함은 이틀 뒤 작전지역에 도착해 작전을 준비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해적들이 1.8km 떨어진 해상에서 또 다른 선박을 납치하기 위해 3호 주얼리호에 실어둔 소형보트를 바다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해적들은 인질들을 본거지로 데려가기 위해 종종 또 다른 선박을 납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13명의 해적이 두 팀으로 갈라진 것을 본 한국군은 링스헬기와 고속단정을 동원해 순식간에 선박이 접근해 소형 선박에 탑승한 해적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새벽 드디어 구출작전이 시작됐는데요. 작전은 총 5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새벽 4시 43분 우선 고속단정이 선박의 우측과 좌측으로 접근을 시작하면서 해적의 눈을 가렸습니다. 체영함에서는 해상 작전헬기가 출격하면서 모든 준비를 완료했죠. 새벽 5시 38분 한국군은 위협사격을 시작하며 작전에 돌입합니다. 작전 개시 10분을 앞두고는 한국 선원들에게 공격이 임박했으니 절대 외부로 나오지 말라는 한국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새벽 6시 15분 헬기에 탑승한 저격수가 해적 두목 한 명을 저격하자 주변에 있던 해적이 전부 선실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UDT 대원 15명이 선박에 줄을 걸고 배에 올랐죠. 새벽 6시 45분 선교를 장악한 해군은 해적을 선실에 가둬두고 인질 구출에 성공합니다. 다만 아직 선실에 갇힌 해적들이 끝까지 저항하면서 치열한 총격전이 이어졌지만 8명 사살, 5명 생포에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석혜균 선장이 튕겨진 총탄에 맞아 크게 다쳤으나 긴급 후송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9개월 만에 완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작전은 대한민국이 역사상 최초로 외국으로 특수부대를 파병해 한국인을 구출한 사례이기도 하지만 이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과 재산을 공격하면 뼈도 못 추린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소말리아 해적에게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덕분에 이후 북한군이 북방한계선 NLL 부근에서 쥐죽은듯 조용해지기도 했었죠. 괜히 한국군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